있는 댓글이었고요. 네, 울산이 후반에 강한 팀이 맞고 네. 네, 올 시즌 13골 중에 자 들어갑니다. 드디어 열었습니다. 창원시청 스코어 1대요. 네, 아 이렇게 득점을 선제골을 세트피스에서 만들어냅니다. 아 그리고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 김상우 선수가 만들어냈네요. 네, 아 울산이 창원이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었고 후반에 네. 점점 더 그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계속해서 이선일의 선방에 막히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. 네, 이렇게 또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안정 네 앞에서 잘라먹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. 아, 이 태연찬 선수의 이 날카로운 궤적도 좋았고요. 네, 앞에서 잘라들어가면서 정확히 골문 빈 곳을 찔렀고요. 자, 다시 보시죠. 네, 잘 찼어요. 크로스로 올렸고 수비 경합과 성공 이 폴과의 경합에서 승리를 하면서 네. 헤딩을 정확히 따냈거든요. 아 정말 네, 아. 딱 투스텝 이후에 잘 떴고요. 네, 굉장히 약속된 어떤 그런 동작이었죠. 네, 네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정확히 보고 네.